이게 맨날 로블록스. 하, 나는 기획사 사장님인데 요즘에 아이돌 될 사람이 없네. 아 맞다, 요즘에 길거리 캐스팅이 유행이라던데 길거리 캐스팅 해가지고 새로운 인재를 발굴해보는 거야. 어, 이 사람 멋진데 하지만 이 사람 느낌이 없어. 어? 누가 봐도 완벽한 외모, 그 완벽한 포즈까지. 야. 어, 이거, 저기 혹시. 야. 아. 저기 혹시 제가 잉여 ENT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 연예 기획사 사장님인데요. 그런데요? 혹시 여자 아이돌 되실 생각 없으세요? 그래요? 가능성이 보여서 그래요. 그렇게 하죠. 완벽해. 따라오세요. 당신을 정말 앞에? 멋진 연예인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나에게도 이런 봄날이. 저기 보자. 어, 그래. 어, 거기 좋지. 맛집 좋아. 이 포즈하며. 노래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저요? 네. 나를 봐! 어, 고음 처리까지 깔끔해. 어? 혹시 어, 근데 왜 그러시죠? 저희 기획사에 들어오실 생각 없으세요? 여자 아이돌 그룹을 만들 생각이거든요. 여자 아이돌이라 그러면 저랑 같이 데뷔하실 분이 누구신데요? 아, 저기 바로 옆에 있는 이분이 아닌 이분이에요. 하! 어? 같이 서보시겠어요? 2인 그룹으로 데뷔하실 거거든요. 아, 저기 확실해요? 네. 네. 아, 자. 제가 이분이랑 여자 아이돌 그룹, 이분 여자 맞아요? 아, 뭐야, 이 여자는 뭐예요? 정말 같이 그룹으로 활동하실 거예요. 자,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그 옷으로는 데뷔할 수 없어요. 충분히 꾸며야겠죠? 따라오세요. 저희 기획사에서 마음껏 옷을 입어볼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자, 네. 여기에 들어가셔서 저희 자 마음껏 꾸며보세요 옷을. 아, 진짜요? 네. 금액은 상관없나요? 그럼요. 저희 다 소속사에서 내는 거니까 마음껏 입어보세요. 자, 데뷔를 하기 위해서는 촬영을 해야 되거든요. 촬영 복장을 입어주세요. 아, 네. 그렇게는 안 돼요. 좀 더 섹시하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어요. 빨리 입고 자, 앞에 밖에서 기다릴 테니까 나오세요. 어. 오프숄더. 아. 아. 좋아요. 다 됐나요? 다 입었어요. 오. 짜잔. 좋아요. 좋아요. 자, 여러분들 데뷔하기 위해서는 얼굴 관리는 필수겠죠? 자, 메이크업을 할 건데 따라오세요. 자, 여기는 메이크업 하는 곳이랍니다.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메이크업 해보세요. 오, 전 이게 좋겠어요. 와우. 왜 그러시죠? 아이돌이 아닌가? 바꿔. 와, 이거 짱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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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것도 해봐야지. 어, 리아 군? 아, 리아 씨? 뭐야? 리아 양? 오, 도발적인 표정. 오. 하지만 이건 아니야. 더는 과감하게 부탁해. 저 화장 끝났어요. 저 완벽해요 이제. 아, 이거는 너무 무섭잖아. 아, 너무 무서운가요? 자, 따라오세요. 이제 데뷔를 하기 위해서는 사진을 찍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원하는 배경이 뭐가 좋을까? 그래, 여기가 좋겠다. 여기에 딱 서봐, 두 명이서. 어디 여기? 여기. 자, 청순 가련한 포즈로 부탁드립니다. 아니다, 먼저 찍으세요. 먼저 청순 가련한 포즈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 포즈 취해주세요. 오, 오, 너무 어려운데. 웃으시고, 어, 좀 자연스럽게. 아, 그건 아니지. 좀 자연스럽게 팔을 내리면서. 아, 이 언니 진짜 초짜시네. 비켜봐. 아, 정말. 우. 야. 와, 너무 잘한다. 어, 좋아. 하나 바꿔서 또 한 번 바꿔서. 오. 좀 더 도발적이게. 섹시. 이런 건 어때? 어, 이번에는 좀 더 청순한 느낌으로 해바라기도 찍어보자.
해맑게 해바라기라서 해맑게 찍는 거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라고? 이거 영상이 아니야. 포즈 좀 취해보세요. 아우 네. 햇빛이 뜨겁네. 안 되겠다. 부족해. 3인 듀오로 갑시다. 갑자기? 우. 아. 갑자기 혼성 아이돌이 된 거예요? 나도 데뷔하겠어. 그냥 답답하네. 다른 데로 한번 가보자고. 좋았어. 이런 약간 빈티지한 느낌으로 가자. 아. 어. 이게 뭐야? 어, 이거 좋다. 이거 뮤직비디오는 여기서 찍겠어. 자, 뮤직비디오 여기서 찍어보자. 노래 부르면서 과감하게 나와봐. 알겠지? 나는 개똥벌레야. 친구 가요. 좋았어. 이거는 유튜브에서 100만 조회수다. 와. 뭐? 자, 내일 다른 촬영을 하러 가볼까? 저기 앞에 언니. 응? 아무래도 사귄 것 같아. 언니가 연예인이 될 수 있을 리 없잖아. 뭐래 이 기집애가 한 마리 채 더블 웅큼? 안돼. 자 이번에는 아주 컨셉 촬영을 해볼 거야. 자 따라와. 오? 자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스튜디오를 찾으라고. 어 여기 좋겠다. 여기서 같이 목욕을 하는 씬을 찍어보자고. 아 선녀가 나무꾼이네. 그치, 거기 그치. 언니가 나무꾼 해라. 아 오케이 알았어. 아, 역시 지구에 내려와서 씻는 게 최고라니깐. 아니 엄청난 무인이 있잖아. 이게 무슨 일이야? 어? 그녀가 목욕하고 있고 이건 보면 안 되지만 봐야 될 각이. 아니 무슨 아이들이 이래. 아, 다른 거 찍어. 어떤 게 좋을까? 어. 오, 이 도시에서 찍는 건 어떨까? 느낌 있는데. 어, 그래. 이 사람이랑 같이 데뷔하는 게 좋겠어. 좋았어. 포즈를 취해보라고. 어, 이 사람 도망가는데? 거기서 언니! 따라오지 말래! 언니 재능이 있네! 같이 데뷔하자! 아, 아깝네. 여기는 카페인 것 같고. 어, 이거 뭐야? 어, 그래. 이게 좋겠다. 자, 여기서 똥 싸는 연기를 부탁해. 와, 이런 것까지 해야 된단 말이야? 데뷔를 하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똥 싸는 연기는 기본이지. 어, 아이돌이 똥 싸는 연기를 한단 말이야? 자, 제대로 한번 보여줘. 이거 팬들이 난리 나겠구만. 냄새나. 어, 리아 씨 일로 와보세요. 이 불 위에 올라가주세요. 자,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는 통구이가 되는 연기도 해줘야 돼요. 약간 그거 같아. 그 뭐라 그러지? 원신 막 그런 거 같아. 원신. 오늘따라 뜨겁네. 진짜 어, 진짜 뜨거워서 죽었으면 좋겠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저희 아이돌 이름은 바로 뭐가 좋을까? 그래 저희 아이돌 이름 뭘로 할까요? 박살랜드. 요즘 뜨는 그룹이 블랙핑크잖아. 블랙핑크. 그냥 우리는 블랙핑크 말고 블랙블랙으로 갑시다. 어, 이 그룹은 미래가 껌껌하다는 거지. 블랙, 여러분들 블랙. 저희 블랙블랙 곧 데뷔할 겁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사인은 조금 일러요. 우린 잘한 것 같아. 어쨌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해요. 안녕. 안녕.